오늘 시편은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을 하고 있다. 이 말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찬양할 수 있는 이 마음은 정말 설레이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경건한 마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우리 인생에 주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노래하는데 그 노래 안에 가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아니 성전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한없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하고 가정이 사랑이 넘치면 교회가 사랑이 넘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과거보다도 더 풍부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참 어려웠는데 이 현대사회는 풍성함이 있는데 사랑과 행복은 오히려 깨어지고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찬양인지 가정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회복의 약속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가정의 사랑이 넘치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오늘 보세요. 비결. 가정의 사랑이 넘치는 비결. 그러면 굉장한 비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기를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첫 주인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을 우리는 경외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회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가정을 살펴보면 참 어려움투성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자식 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회복의 가장 첫 단추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원에 하나님이 첫 자리에 서게 될 때 그때부터 가정의 회복의 실마리가 풀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생의 부족한 점은 기도로 채워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는 이 기도하는 신앙은 아주 기초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더 성숙한 신앙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말씀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행복의 문을 열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늘 때를 쓰는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면 장성하면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빨리 주세요, 안 주면 삐집니다 이러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더 신앙이 성숙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내 인생에 주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한 신앙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행복이 주어진다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미 우리 가정이 행복의 길에 들어서도록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첫자리를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내 삶의 첫자리가 과연 하나님이신지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빨리 관계를 회복해서 내 삶의 첫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점검하면서부터 우리 가정의 행복의 문이 열리는 첫 단추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가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첫 번째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이 이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아이고, 오늘 요즘 우리 가정이 시끄러운 일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우리 사업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경외하는 그 마음의 시작이 그 다음을 이끌어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축복이 있어야 육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영적인 축복이 있어야 육적인 축복도 주어집니다. 그래요. 가정의 사랑이 넘치는 비결은 내 인생의 첫자리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리고 계시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내게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 축복이 뭐야 이게? 내 수고한 대로 먹다니. 내 수고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줘야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 손에 축복을 줘가지고 그 손으로 하는 것을 풍성히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터와 경제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방법은 내게 할 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 아닌데 할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할 일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행복의 수단으로 6일 동안 땀 흘리고 성실하게 수고하게 한 후에 그 수고를 보상하는 방법으로 경제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어쩌면 이 본문을 보면서 아, 여호와를 경외하면 뭔가 하늘에서 뻥 떨어지는 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은요, 내 손에 수고한 이 노동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함으로 주일 성의를 지키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축복하시는데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보상이 없으면 불행하잖아요. 직장에서 열심을 다했는데 해고되면 불쌍하잖아요. 주부가 열심을 다해서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했는데 그거 안 날아주면 불쌍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것이다. 내가 헌신하고 노동하고 계획하며 땀 흘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내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할 때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손대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손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손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손을 한번 보세요. 이 손에 같이 해볼까요? 이 손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그래요. 이 손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이것만큼 놀라운 게 없어요. 손대는 일마다 잘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손대는 일마다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언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손을 대는 일마다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손을 대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지는 그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권을 당첨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 맞습니까? 다 폐인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내 손으로 일해서 허락하여 받은 재물을 가져야 그게 행복으로 이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 손이 닿는 것마다 행복해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집에 가서 가족을 위해서 다 밥을 맛있게 합니다. 이 손이 닿는 곳마다 행복해진다. 내가 직장에 가서 서류 작업을 합니다. 이 손이 닿는 데마다 서류가 잘 풀려지고 이 서류를 받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열린 마음을 주어서 내게 많은 일거리와 일자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경제적인 복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데 그 경제적인 복이 화목한 가정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손에 수고함이 없는 것으로 가정에 돈이 흘러가면 화목이 안 됩니다. 내 손에 수고한 것을 가지고 가정에 물질이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화목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화목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줄 아느냐라고 생각하는 시간에도 가족들이 나 때문에 병들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한다. 내가 가족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족이 나로 인해서 병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사랑은요, 배워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줘가지고 그 물질의 복이 가정으로 흘러들어갈 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자세가 사랑을 함께 배우는 자세.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를 배워나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주산물이 바로 포도와 감람나무거든요.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포도와 감람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주산물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축복을 말하면서 너희들의 지역의 가장 중요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풍성할 수 있도록 너의 가정을 축복해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네, 아내를 소개하면서 내 집 안방에 있다. 안방에 남편이 들어가야지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남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포도나무는 아주 약한 식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서지 못해서 버팀목을 갖다 대야지 이 나무가 견고히 설 수 있거든요. 포도나무는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버팀목을 세우고 소중히 다뤄야 한다. 내 집 안에 안방에 있는 아내는 농부가 소중하게 포도나무를 대하는 것처럼 소중하게 아내를 다루고 귀히 여겨야 되는데 그 나무가 결실한 거예요. 포도나무도 귀한데 탱탱하게 결실한 포도나무가 내 아내와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는 농부가 수분이 많고 당분이 많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농부는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 시들시들하면 안 좋아하잖아요. 결실한 포도나무를 농부는 가장 좋아하는데 바로 남편이 이 농부의 마음으로 아내를 귀히 여기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도와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아내는 남편하기 따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은 항상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를 보는 것처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늘 아들 자녀에게 늘 이야기해야 될 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의 아내를 가장 소중한 아내로 보고 사랑해야 한다. 왜요? 내 안방에 있는 아내라 그랬거든요. 남편이 귀히 여기지 않으면 귀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귀히 보고 귀한 존재로 삼아야지 그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풍성해지는 삶을 가지게 되면서 그 아내가 남편과 자녀에게 생명수를 공급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가정 안에는 아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아내의 사랑의 힘은 남편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아이고 나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에 충분히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격려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으니 우리 며느리도 그렇게 해야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내 손에 복을 줘가지고 풍성함을 주면 그 얻은 물질의 축복이 흘러 들어가서 가정 안에서는 아무리 물질이 많이 있어도 그 물질의 복이 들어가서 가정의 행복으로 바꿔나가는 물질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며 사랑하는 일들을 할 때 그 아내는 남편에게 생명력을 허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로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 여러분 누구 식탁이에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이라는 말은 형제가 우애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다 아버지가 앉아있고 자녀들이 쫙 앉아있으면 어떤 내용입니까? 나한테는 돈 안 주냐? 전부 그 내용만 있습니다. 서로 신경전 버리고 아버지에게 잘 보여가지고 돈 뜯어내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만 계속적으로 보이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녀들이다라는 것은 자녀들이 우애를 가진다는 거예요. 왜? 내 손에 수고한 대로 얻은 물질이 가정으로 흘러 들어오니까 그 물질로 인해서 자녀들이 우애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내 손에 수고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 손에 수고한 대로 가정에 물질이 들어오니 가족들이 둘러앉았는데 형제를 서로 우애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음식을 먹어서 건강해지고 부모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순종하는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장성하려면 15년 걸리는 나무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15년 동안 잘 관찰하고 길러줘야 되는 나무가 감람나무인데 15년을 잘 관찰하면 1000년도 더 사는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영적으로 돌봐줘야 될 존재이다. 잘 돌봐주면 이들이 장성해서 더 1000년, 2000년을
뿌리 내리면서 영향력을 가진 감람나무처럼 세대의 세대로 믿음의 계승을 할 수 있는 축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약용, 약도, 의약품도 만들고요, 식용으로도 사용하고요, 또 감람나무는 유용한 목재로 사용되는 나무이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탁월하게 존경받는 자가 된다. 우리 자녀들이 탁월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하여 그 가정이 사회적으로 탁월한 믿음의 자녀를 양성할 수 있는 축복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4절의 말씀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또다시 반복을 하죠. 1절의 말씀을 4절에 또 반복합니다. 강조하여 말합니다. 이같이 경제적인 필요와 사회적인 존중함과 생명이 세대의 세대에 지속되는 외적인 축복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늘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좀 돈 좀 벌게요. 돈 좀 벌어가지고요, 내 말년에 정말 하나님 잘 섬길게요. 교회 안 오시더라고요. 하나님 안 섬기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어야지 이것이 물질의 축복으로 가정의 행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임을, 외적인 축복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 손에 축복을 줄게. 그죠? 내 손에 축복을 줄게. 여러분 손 보셨잖아요. 내 손에 축복을 줄게. 쭈글쭈글한 것 같아도 손에 축복이 있어. 내 손에 습진이 있어도 내 손에 축복을 줘요. 하나님 줄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약속을 어디서 이루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4절 그러니까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아멘. 어디서 복을 주신다고요? 누가요? 그래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큰 축복을, 누가? 여호와께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의 주체는, 행복의 주체는,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이 시온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시온이고 오늘날 교회를 뜻하는 곳이 시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디서 복을 주신다고요? 교회에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 안에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내 손에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손에 복을 주시고 또 가정에 큰 복을 주시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어디서 베푸신다고요? 시온에서 베푸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축복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후에 마지막에 축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복을 예배 가운데 풍성히,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허락하시면서 마지막 축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복이 다 내게 임하는 축복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다 마치고 떠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축도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은혜입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팔도 아프실 텐데 손까지 들어가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시온에서 복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영적 장소를 정말 귀히 여겨야 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어디서?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직장에서 하나님이 내 손에 축복을 주신 것, 교회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고 내가 돈 좀 많이 벌고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 다음에 교회 갈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신앙의 대대를 이어가는 것이 대대로 축복받는 너무너무 중요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항상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교회와 멀어지게 된다면, 목회자와 멀어지게 된다면, 당대 믿음 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자식들은 다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등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에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지금.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복 많이 받으십니다. 그래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삐딱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6일의 시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복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게 되면 나도 죽고 자녀도 죽고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을 받게 되면요, 교회가 복을 받으면 나라까지 복을 받아요. 자, 오늘 말씀이죠.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아니 시온에서 복을 받는데 나라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나라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으면 나라는 부강한 은혜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 땅을 보십시오. 환난과 어려움이 생길 때 그제서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하며 그들이 일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시 미국의 번성을 허락하시는 축복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이 대한민국도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얻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곳인데 그곳에서 은혜가 넘치게 되는 복이 넘치면 나라가 부강해지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전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개인의 복을 받고 가정의 복을 받고 직장의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는 은혜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을 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라는 것은 장수의 복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래서 잠언 17장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교회에서 은혜 받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장수의 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수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죠? 영양제를 열심히 드시죠. 영양제. 근데 하나님은요, 시온에서 복을 주셔가지고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영양제 많이 먹어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은혜와 감사와 축복을 받지 못하면 그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이 미래의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까지도 큰 영향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약속된 말씀으로 오늘 본문 1절로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이 가정이 사랑이 넘칠 때 교회 안에서 큰 사랑의 축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가정이 매일 싸움을 해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매일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은혜 못 받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늘 씨름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못 받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맞는가? 남편은 결실한 포도나무를 만들어가는 농부처럼 그 마음으로 아내를 귀히 여기고 있는가? 그죠? 내 안방에 있는 아내는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심이 누구예요? 남편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가정은 부인만 잘하면 되는구나. 자식만 잘하고 되는구나. 아니요. 내 가정에 안방에 있는 아내는 중심이 누구예요?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생각하고 귀히 여김으로 우리 가정이 시작되고요. 내 식탁에 둘러있는 자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내 식탁이기 때문에 내 식탁을 가정의 행복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는 아빠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가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가정을 늘 생각하면서 아들이라면 너가 참 중요하다. 며느리를 정말 귀히 여겨라. 네, 아멘을 찾게 하시는 너의 며느리를 귀히 여겨라. 네. 그게 가정을 만들어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 물이 없잖아요. 뭘 먹어야 돼? 포도주를 먹어야 돼요. 포도주를 먹음으로 수분을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아내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매일 남편이 아내를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 영양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잖아요, 영양분이. 그러니 가정이 자꾸 병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역할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은 남편에게 있다. 그러니 남편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 손으로 하는 축복으로 가정을 돌아보게 될 때 내실에 있는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의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녀들은 감람나무처럼 대대로 충성하고 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그 복은 성전인 교회로부터 오게 된다. 기도하겠습니다.